앵커리지 시내를 흐르는 쉽크릭이라는 길입니다. 얼핏 평범해 보이는 이 다리 밑에 엄청난 수의 연어가 잔뜩 모여 있었다. 알래스카의 여름은 연어의 크기가 절정을 이루는 계절이다. 다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눈을 돌리니 수많은 강태공들이 연어 낚시를 하고 있었다. 굳은 날씨에 찬 바람도 꽤 불었지만 어린아이, 어른, 여자, 남자 할 것 없이 앵커리지에 누구나 낚시를 즐기는 듯했다. 연어를 낚아올리는 순간을 보기 위해 2시간 정도 기다렸지만 날씨가 흐린 탓인지 연어를 잡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. 다음 여정을 위해 아쉬운 마음을 접어야 했다. 그런데 한 아이가 자신이 잡은 연어를 놓고 지나가는 나에게 자랑을 해보았다. 혼자서 들기도 벅찰 만큼 큰 고기였다.